선생님, 찬미 성모님. 저는 대구시도 황수진 세실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발목을 자주 삐고 또 심하게 삔 적도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다쳐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어릴 때 다친 발목 뼈가 작게 부서진 조각이 엇나서 포착되어 있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발에 통증이 있었고 발이 시린 후 맨발로 바닥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모로 디디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는 감각이 좀 잘 없고 손가락으로 슥 만지면 보통 부위 피부와는 다르게 난해살처럼 둔한 감각이 들고 전기통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후유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징표팔찌란 징표발찌가 나와서 발목에 차고 있었는데 출산 후에 손목도 아파서 양 손목에도 둘 다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성화됐던 그 통증,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통증이 없어지고 남의 살처럼 둔한 감각이 사라져서 다른 피부처럼 바뀌었습니다. 1월 초토에 증언하셨던 순례자분께서 10년 전에 인대가 늘어난 발목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칼로 찌르는 통증이 있었는데 은총사 징표 발찌로 치유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증언을 듣고 나서 제가 그분 연세만큼 되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은총 발찌로 또 치유받았구나 깨달았습니다. 항상 팔찌나 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손목이 매우 아팠습니다. 보니까는 팔찌를 안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팔찌를 끼니까 통증 하나도 없이 작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성당 형님이 가차적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회를 같이 시작해야겠다. 11월 첫터 11월 기념일 때 율리엄마께서 다른데 길거리면 천국 가는 것이 늦어진다. 성모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5대 영성 잘 실천하면 된다 하신 말씀이 저에게 천둥 번개 소리처럼 그렇게 들으면 응답으로 다가와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를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남편이 받은 은총인데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피눈물 흘리는 성모님 보면 기겁을 해요. 절대 저거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었는데 피눈물 흘리는 성모님 사역을 보더니 저거 방에 걸어두기만 하면 절대 안방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걸어놓고 12월 1일에서 1월 1일 기념일 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는 사역을 벌어놓는 걸 보고도 남편이 전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전처럼 행동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영적인 이야기나 가치관에 관한 것은 제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1월달쯤에 저한테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나는 참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등등 말을 했어요. 원래는 말이 굉장히 많고 반박해 잘하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밤새 제 말을 생각해 봤대요. 그러더니 당신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제 말이 통했다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수에 관한 은총인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작은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 세면 바닥에 뒤통수 해가 5cm 안 되고 3cm 이상 찢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피가 철철 하는데 남편도 물론 놀라고 다 놀랐어요. 남편은 피력을 보면 기겁을 하거든요. 병원을 가든다 빨리 되다가 제가 그 기적수 바르느라고 지치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신 다 책임지라는 소리 지르고 자기 방으로 푹 들어가더라고요.
기적수를 바르고 여분당 돼서 금방 지혈됐어. 지혈되니까는 남편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때 둘째가 놀다가 모서리에 관자놀이 부분이 확 찍혀가지고 너무 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개요. 얼른 기적수를 바르고 먹이고 놀란 게 있을까 싶어서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쳐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 둘에게 항상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적수를 바르면 아무리 크게 넘어지고 뭐 부딪히고 해도 금방 나고 통증도 없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막 울다가도 기적수를 바르면 금방 그치고 웃거나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적수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명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느껴야 한다고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성모님의 크신 은총 속에 그리고 성모님의 따뜻한 이끄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과 성원께 부탁드립니다.